대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더 깊이 있고 핵심적인 동맹이 될 수 있도록 일본 같은 긴밀한 파트너와 최대한 많은 정보와 다른 기술을 공유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3일 청정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세금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다른 방법도 배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방문에 나선 옐런 장관은 엘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태양전지, 전기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 분야에서 과잉 생산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현지 시각 3일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1.5%가 오른 온스당 $2,315를 기록해 처음으로 온스당 $2,300를 넘었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날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금리를 내리기 전에 물가 상황을 더 살펴야 한다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금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에 구름 많겠습니다. 호남 내륙과 충청 남부, 경남 내륙, 제주도 등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3.6도입니다. KBS 제1 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순풍에 돛을 단듯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돛단배, 범선에게는 이 순풍이 연료만큼 고마운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맞바람이 불어오면 돛을 내려야만 합니다. 역풍일 때는 돛을 내리고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하지만 역풍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 돛을 단 요트처럼 말이죠. 요트는 삼각돛 돛 양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다르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역풍을 맞으면서도 지그재그로 운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역풍마저도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죠. 역풍을 맞았다고 힘든 순간이 왔다고 혹시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가요? 이 역풍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6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상식도 또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두 글자네요. 두 글자.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는 전세, 비아파트인 이곳은 월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토부의 통계를 보면요. 비아파트의 경우 월세로 계약하는 비중이 70%까지 늘었습니다. 지방만 놓고 보면 78%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2011년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의 공포가 좀 남아있어서 또 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또 걱정이 되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말고 대략 4, 5층짜리 건물이 많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통칭해서 이 두 글자로 부르곤 하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예, 아이고. 2496년 빨리 보내주셨는데 오피스텔이라고. 자,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좋고 또 추억도 좋습니다. KBS 콩은 언제든지 무료로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 8322님이 이 두 글자가 유럽에서는 고급 주택을 이르는 단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불리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염현석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또 타이완에서 진도 7이 넘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은행권의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물가 안정에 나선 정부가 이달에도 긴급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는 소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자, 코스피 상장사들 네. 이익이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네, 작년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장사 중 분석 제외 법인을 제외한 615개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15개사의 연결 재무제표상 총 영업이익은 12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를 됐습니다. 이 수치가요, 1년 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40% 가까이 줄어든 80조 9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은 줄었는데요. 총 매출액은 2825조 원 정도로 0.34%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이익률은 1년 전보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23년도 이게 네. 이제 통계이고 외형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만 내실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 네. 이런 뜻이네요. 우리 기업들의 그 지난해 이익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전체 통계치잖아요. 네. 이 때문에 딱 한마디로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진. 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제 매출액 비중으로 삼성전자는요 코스피 전체의 9.2%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부진이 전체 코스피 성적을 확 낮춘 원인이 됐는데요.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 원 미만으로 내려간 게요 15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코스피 상장사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2%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8%, 순이익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가 포함된 숫자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수치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자산 총액은요, 4,132조 원. 총 부채는 2,19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각각 4%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채 비율 역시 113%로 같은 기간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높아졌다라는 네. 거고요. 코스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덩치가 큰데 네. 그보다 덩치가 좀 작은 그리고 수익 구조가 좀 취약할 수 있는 네. 코스닥 쪽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지난해 실적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12월 결산법인 1146개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9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35% 정도 줄었고요. 순이익은 3조 5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토막입니다. 매출은 260조 원 정도인데요. 1.2%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업계 부진이 정말 컸습니다. 관련 업계 매출이요 5% 넘게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65% 이상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요 적자 전환됐습니다. 제조업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져야죠. 네. 그리고 이미 뭐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 이야기니까 지나간 실적보다는 이미 주가는 올해 그리고 네. 2025년 내년 실적까지 이제 반영하면서 주가는 또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도 좀 괜찮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업계가 잘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가요,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299억 달러인데요. 한 분기만에 지난해 성적의 절반 정도를 이미 거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박 수주액 기준 세계 1위를 탈환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연 단위로는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1위 탈환의 주된 요인은 소위 우리가 친환경선이라고 불리우는 이 친환경선 선박을 싹쓸이 한 덕분입니다. 지난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친환경선은요. LNG 운반선이 29척, 암모니아 운반선이 20척입니다. 총 49척인데 이게 국내 조선 3사가 전부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각사 공시 등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수주 금액이요. 다 합쳐보니까 한 95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게 1분기 전체 수주 금액의 70%나 됩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선을 전부 수주하면서 글로벌 1위를 탈환한 겁니다. 자, 강예지 에디터에게 갑니다. 정부에서 계속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보다는 조금 안전한 고정금리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고정금리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잔액 기준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금리가 변동하는 시기에 부실화할 리스크를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기존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인정했던 혼합형 대출과 정책금융 모기지를 제외하고 은행의 순수 고정금리 상품만 인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는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형 또는 주기형 주택담보대출만 포함됩니다. 이 주기형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익숙한 혼합형 대출은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죠. 주기형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되 5년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적용할 금리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금 조달 요건 등을 감안해서 순수 고정형보다는 주기형 대출부터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은행과 보험 또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행정지도에 포함됐습니다. 주기형 고정금리 대출은 좀 일반 고정금리하고 변동형하고 좀 그 중간쯤에 있는 네. 상품이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항상 이 실효성이 있을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신설한 금융당국은 은행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 고정금리보다는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혼합형 대출이 대부분이라서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그동안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리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변동금리가 절반 그리고 혼합형이 약 20%로 전체의 약 3분의 2 정도가 변동형 성격에 속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주기형 대출 비중은 작년 말 은행 평균 18%로 당장 연말까지 목표치 30%를 채우려면 12% 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은행권에서는 올해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는 거의 주기형으로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미국 주도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데요. 금리가 내려갈 때에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동형 비중을 줄여서 가계대출 위험을 줄이겠다라는 당국의 의지가 꽤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은행의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은행 창구 가면 이제 직원들이 하는 말을 네. 들어보면 이제 방향성이 보이겠네요.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개인 채무자 보호법. 뭔가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네. 부작용도 염려가 된다면서요? 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 대출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또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또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름에 채무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법 시행 전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또 내부 기준 등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 압박으로 금융사들이 대출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금융회사 부담을 더 키워서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장기 연체 늪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뭐 빚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도덕적 해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고 또 금융회사는 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저신용자들 대출을 아예 거절해서 제도권에서는 이분들의 자금 통로가 아예 막힐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원리금 상환액과 비교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금융사가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제도화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밀리고 더 많이 이제 못 갚는 상황 내몰리기 전에 좀 알아서 깎아주든지 네. 네. 늦게 받든지 좀 조율하시라. 그리고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금융사가 좀 조율을 좀 해줘라. 이런 법인데 그럼 또 금융사가 우리 이윤을 지켜야 됩니다.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출 문턱을 높일 수도 있다. 네. 이게 항상 이제 정책에는 또 그 이면이 그림자가 또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어저께 아마 아침이었을 거예요. 네. 타이완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 피해 상황 현재까지 어떤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요 갈수록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9명이 숨지고 1,0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은 타이완에서 25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이제 리히터 규모 7이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지녔냐면요. 대부분의 건물 기초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지하에 매설된 여러 관들이 전부 파괴될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제 참고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했던 동일본 지진이 리히터 규모 9였고요. 1995년 고베 대지진이요. 리히터 규모 7이었습니다. 네. 예, 타이완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요. 이번 재해로 인해 피해를 겪은 타이완 동포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고도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지진 발생 초기 타이완과 가까운 오키나와 현에 즉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지금은 모든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지역에는 이제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TSMC가 있고 네. 반도체 생산 공장들은 어떨까요, 상황이? 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 TSMC에도 한때 직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SMC 측은 성명을 내고 회사 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시 중단 후 그에 따른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SMC 가동 중단으로 뉴욕 증시의 반도체 종목도 시선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인 TSMC 주가는요. 타이완 지진 소식에도 1% 때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인텔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7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보고된 후 8%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장중 4% 이상 오르며 상장 이후 최고치도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중국 신공장 건설 소식도 전한 바 있습니다. 지진 자체 뉴스만으로는 큰 변동은 없었던 거네요. 네. 근데 이게 TSMC라는 회사를 비롯해서 이 회사들이 그 피해 상황을 직접 공개를 해야만 또 알 수 있는 네.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과거 사례도 좀 있지 않습니까? TSMC가 지진 때문에 가동을 멈췄던 적이.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타이완의 6.6 규모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TSMC가 가동을 멈췄는데요. 네. 당시 TSMC는 명확한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 특성상 잠시라도 멈추면 라인에 투입된 웨이퍼와 소재를 전부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반도체 업계는요. TSMC는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단됐던 공정을 재가동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지진이 2022년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 오후까지 직원들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과 중단됐던 생산 라인인 재가동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예상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만요. 지난 2021년 TSMC 타이난 공장이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했던 피해가 10억 타이완 달러 한화로 약 42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날 지진으로 또 TSMC 외에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연관이 있었는데요. 파워칩 반도체, 그러니까 PSMC, 이노룩스 등 주요 대만 기업, 타이완 기업의 마오리언 준안지 공장도 부분 폐쇄가 됐었습니다. 또 진안과 가까운 KYEC와 뭐 다마이커지 등 기업은 전체 공장이 또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전력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강예지 에디터에게 갑니다. 정부가 사실 그 물가 안정 대책 여러 가지를 좀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정책들도 나온다 하네요.
네, 먼저 이달에도 지난달에 이어서 전국 대형 중소형 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운영합니다. 또 4월 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12일까지는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또 이달 말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활 상품권을 총 600억 규모로 발행을 해서요. 소비자는 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물가 체감이 큰 축산품에도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하는데요. 한우 할인 행사는 연중 10회에서 25번, 한도는 6회에서 10번으로 늘려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닭고기와 계란의 납품 단가를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과일 직수입 품목을 6월 말까지 총 5만 톤 이상 또 최대 20%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혹시 이번 주에 장보기 전에 뭐 할인하나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농식품 정보 누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농식품 정책 농축산물 할인 지원 코너에 가보시면 이번 주에 할인하는 농산물이 뭔지 또 어느 마트에서 할인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농식품 정보 누리. 네. 농식품 정보 누리기 사이트 기억해 놓겠습니다. 접속이 살짝 느리더라고요. 아, 많이 몰리나 봅니다. 네. 아, 그 정도로 한 푼이라도 지금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자, 그런데 대형마트랑 다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납품 단가 지원이 좀 미약하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덜 받는다. 그러니까 물건값에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건데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정책이 좀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네. 정부가 지난달 투입한 농산물 물가 긴급 안정자금 1,500억 원은 크게 납품 가격 지원과 농산물 할인 쿠폰 같은 할인 지원으로 나뉩니다. 그중 절반이 납품 가격 지원에 쓰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납품업자가 만 원에 납품하는 사과였는데 여기에 정부가 4천 원을 지원한다 하면 납품업자는 마트에다 6,000원에다 납품을 하고 마트는 여기에 마진 한 20%를 붙여서 7,2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가 납품 단가 지원금 4,000원을 쓰면 소비자 가격이 4,800원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론상으로만 좀 이렇다는 것이고 유통구조상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 전통시장 약 1,400곳 중에서 납품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통시장이 이달 2일 기준으로 11곳에 불과해서요. 소비자가 할인 효과를 좀 누리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납품업체의 단가를 지원한 후에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지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전산이 잘 갖춰진 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기기들이 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납품처도 제각각이라서 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농산물 할인 쿠폰 할인율은 마트나 시장이나 똑같이 30%이고요.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인당 할인 한도는 월 4만 원.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할인 상품권 10만 원을 쓰면 월 3만 원입니다. 비정기적으로 할인 행사 할 때만 상품권과 중복 없이 2만 원 더 할인받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 상인들조차서 이제 뭐 마트 가서 장 봐야 되겠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농식품 정보 누리 사이트 저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접속은 잘 되네요. 아, 네. 혹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코너도 잘 접속이 돼요? 아, 요게 그 메뉴를 좀 잘 찾아서 들어가네요. 네네. 네. 그 안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네. 치고 또 들어가면 또 다른 이제 사이트가 열리네요. 네. 이번 주에는 사과랑 당근이 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할인을 해도 비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이게 유통업자들 마진으로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소비자들에게 네. 체감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갭 투자 열풍이 불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가 많았죠. 이 과정에서
오늘 정답과 같은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이곳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또 역전세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특히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에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보증금이 적어서 위험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이유겠죠. 여기에다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150%에서 126%로 강화한 것도 그 요인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세 1억 원 정도인 주택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전세금 1억 700만 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는데 이제는 9천만 원 이하여만 가능하다라는 이런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합친 이 건물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정혜란 님이 엘리베이터 없는 이곳에 살고 있는데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 2511님이 해외 축구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해외 축구 하면 아스톤 빌라라는 팀을 좋아하신다고요. 예, 이건 이제 개인의 취향으로 힌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594님은 예전에 신혼 때 아버지 모시고 이곳에 살다가 아이들 태어나면서 아파트로 이사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6747님도 작년 이맘때 이곳에서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무사히 잘 살았네요. 오늘도 멋진 하루들 되세요. 라고 다들 이제 또 응원해 주시는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그리고 이곳에서의 추억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걸 단속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단속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그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한 초등학생이 치여서 숨지는 등 이 단속 전보다 사고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러는 건지 한번 살펴보죠.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정의석 교수 연결해봅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게 참 저도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었는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이게 아직도 많이 헷갈립니다. 좀 명확한 규정부터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운전자는 차량 신호를 준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 앞에 무조건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해야 되고요.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다 그러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되고 보행자가 있으면은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회전 신호 등 녹색 화살표가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녹색 신호라는 게 차량 우회전 녹색 신호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행자를 위한 녹색 신호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 헷갈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장소가 늘고 있는데 차량의 우회전 신호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량의 우회전 신호등이 이제 녹색이어도 멈췄다 가야 된다는 건가요? 차량의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은 멈출 필요 없이 서행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서행. 네. 그러면 이제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데 저기 건너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서행해서 갑니까? 잠깐 멈췄다 가야 됩니까? 아니, 계속 멈춰 있어야 됩니까? 우선 운전자는 예. 보행 신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가 지켜야 될 신호이기 때문에 아하. 운전자는 네. 차량 신호음에 맞춰서 녹색이라면은 또 보행자 없다면 그냥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이.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차량용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보행자 신호를 봐야 하는데요. 근데 보행자 아니죠. 신호는 네. 마찬가지로 우회전 신호가 없는데 지금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보행자가 없으면은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시정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일시정지라는 네. 좀 기준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정지는 시간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 네. 속도가 0인 상태를 일시정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횡단보도 앞이나 정상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랑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바퀴가 다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단속을 지금 시작한 지가 1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여전히 안 지키시는 분들이 참 많죠. 또 몰라서 못 지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위반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예.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예.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하고 가야 되는데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이게 단속의 대상입니다.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하는 차량들.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하는 그 차는 신호미 지시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 헷갈리는 게 차량용 네. 지금 우회전 신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 제가 정면. 정면 저 기둥 위에 있는 신호가 차량 신호인데 지금 대부분 우회전 신호 등이 없는 교차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 앞에 정면에 있는 신호 적색 이건 다 신호. 정지하게 돼 있잖아요. 예.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정지해야 되잖아요. 정지했다가 우회전한 차들은 우회전하면서 그 교차로를 오른쪽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그 직진 신호를 보고 거기에 이제 따라야 한다. 1차적으로 거기에 좀 기준을 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수도권 시민 기준으로 이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0.3%라고 합니다. 이게 제도가 그럼 너무 복잡한 거는 아닐까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케이스별로 설명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네.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모든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두 번째는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를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운전자는 차량 신호만 맞춰서만 교차를 통과하면 되는데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 우회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녹색이면은 직진,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회전은 차량이 우회전하는 건 항시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회전은 가능한 겁니다. 24시간 내내. 네네네네. 근데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 녹색이라면 천천히 우회전, 그리고 그 어디서도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 나타나면 무조건 일시정지. 이렇게 말고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케이스로 구분해서 이해하려니까 지금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차 핸들 앞에다 붙여놓고 이거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이게 좀 습관이 그러니까요. 좀 돼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지키는 건 차량 신호인데 예.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차량 신호는 정지. 정지했다가 우회전 사람들은 보행자 없다면 우회전 하시면 되고 직진한 차는 그대로 녹색을 기다렸다가 직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차량 신호하고 보행자 신호를 같이 신경 쓰려니까 더 헷갈리는데 보행자 그쵸. 신호를 신경 쓰지 말고 우선은 차량이라면 그쵸. 차량 신호를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가 그쵸. 나타나면 무조건 정지. 그렇죠. 초록불이면은 네. 그러니까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면 우회전은 가능한데 그거는 천천히. 네네. 그리고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면 우회전을 할 때도 멈췄다가 네네, 그렇죠. 사람이 없을 때 통과. 그때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단속한 지 1년이 됐는데 그 단속을 네. 시작한 이후에 오히려 우회전 시 사망자가 더 늘었다는 우회전 시 그 그 사고 때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법 개정만으로 이게 우회전 때 보행자를 보호하는 거는 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운전자들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 제한은 이 법 개정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단속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들 이제 같이 참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송대현님이 나는 아직도 헷갈려요라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문자 메시지나 KBS 콩 이 콩으로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김영희님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케이스별로 네. 물어보시고다는 차량 신호에만 내가 맞춰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제도 자체를 조금 더 쉽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시고 그냥 일단은 운전하는 분들이 차량 신호만 잘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지금 뭐 제도를 뭐 개선하기보다는 지금 운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교차로에 횡단보도 있으면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특히 교통약자들. 이런 신호를 위반하면 보행신호를 위반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넓게 살피면서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개선해도 보행자 사고 예방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쳤을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일반 보도, 인도. 에 나타났을 때도 주의를 그쵸. 기울여야 된다. 그런 주의. 그 사람이 횡단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보도를 통행한 사람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취지로.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아직 이제 우회전, 그러니까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러면 곳곳에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한다라거나 이런 건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선은 도로교통법의 그 개정의 목적은 네.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회전 신호등을 다 설치하게 되면은 보행자 위험이 없을 때도 계속 차량들이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통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회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우회전했을 때 보행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우선적으로 현재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고 현재 한 205개소 정도 설치되어 좀 증가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조금씩은 이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니면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 교차로 네. 내에서 거의 이제 X자, 11자로 모든 횡단보도를 이제 동시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모든 차량이 다 멈추도록 하자. 이런 그쵸? 건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것도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도는 높아지지만 차량의 소통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좀 더 교통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차량 통행이 적고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그런 교차로에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은 분명히 보행자 사고 감소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번화가 같은 곳에서는 유용한데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은 오히려 차량 통행량에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스쿨존에서도 사고가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네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네.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또 어린이들이 뭐 신호나 교통법규 상관없이 도로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횡단보도 근처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신호가 있든 없든 무조건 그 횡단보도 일시정지한 다음 네. 좀 더 어린이를 좀 더 있는 점인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횡단보도라면? 네네. 노란불이 깜빡이건 신호등이 있건 없건? 네, 그렇죠. 보통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없으면은 천천히 서행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는 지금 속도 제한이 30km지 않습니까? 네네. 또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구간에는 이제 20km까지 속도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좀 효과를 내고 있나요? 또 속도가 줄면 줄수록 보행자 사고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상해 보행자가 크게 다치는 중상 사고는 확실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차량 단위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이게 소 달구지도 아닌데 20km가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또 반발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선은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통행이 없는 그런 야간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지금 이 제한 속도를 20, 30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도로 똑같이 50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하나 또 여쭤봐야겠다. 그러면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특히 이제 T자인 교차로에서 네네. 정면에는 빨간불입니다. 앞에 차가 네네. 멈춰 있어요. 근데 이제 우회전 차도 거기에 맞춰서 멈춰 있고 그쵸.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이 이제 건너라고 보행자용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고 근데 네네. 보행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회전 차량 앞에 멈춰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뒷차가 빵빵거리죠. 아니 사람 없는데 그쵸. 지나가야지. 이러면 우회전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앞에 있는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 차량들 다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는 차량들. 아, 다 우회전하고 기다리고 있다? 네네네. 당연히 우회전하셔야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차가 지금처럼, 제가 말씀처럼 보행자 신호등을 신경 쓸 필요는 보행자 신호등을 신경 써서 그렇습니다. 나는 차량 신호만 지키면 되는데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행자가 없으면 네네.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이게 T자로 이제 막혀있는 게 앞에 좌회전이 빨간불이어도요? 그렇죠. T자든 10자형 교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구회전하면서 만나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다면 네네네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도 지나가시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뒤에서 막 그냥 빵빵대지는 마시고요. 좀 그렇죠. 서로 양보하시고 이해하면서 예, 차량 흐름을 또 잘 맞춰서 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만나는데 그냥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를. 네. 자,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의 정의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로 가구가 부담한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늘면서 월세 지출을 9년 만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전년보다 31.7% 늘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지난달 말 발표한 9조 원 규모의 PF 사업자 보증 확대 등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블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등 두 선물 가격 모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타이완에서 일어난 규모 7.2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타이루거 국립공원 측은 공원 안에 최소 1,000명 이상이 산속에 고립됐다는 1차 추산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여러분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공기가 탁한 날, 혹시 소비에도 좀 변화가 나타나십니까? 이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접 지갑을 여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공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여부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감정이 변합니까? 네, 우선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는 행복도가 떨어진다. 라는 게 연구의 기본적인 결과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연구가 많지 않은데 중국에서 연구가 되게 많아요. 아, 워낙 심하니까 또 거기는. 예, 그리고 데이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검사 검토를 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기 신화 웨이보라는 데서 올라온 포스트들, 글들을 막 조사를 해봤더니 초미세먼지가 표준 편차 1 정도 증가하면 행복도가 0.04 정도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결론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결과들이 전부 뭐 주말이나 휴일이나 여성분들에게 더 효과가 크다. 즉, 연기가 안 좋을 때 영향이 크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 여의도 기준으로는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좋음이네요. 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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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분 좋게 라디오 들으시. 아, 이것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다를 텐데. 근데 이게 공기가 맑을 때나 아니면 조금 탁할 때 실제로 생산성이나 어떤 판단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생산성은 하락한다라는 게 기본 결론입니다. 오래전에 된 연구에 따르면 아주 비숙련 노동, 그러니까 과일 따기, 과일 포장하기 이런 거에 공기가 나쁠 때는 훨씬 덜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결과가 안 좋다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흥미로운 건 이제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의 심판들이 스트라이크랑 볼 판정을 내릴 때에 네.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야구 경기에서도요? 예. 미국에 이제 워낙 나라가 크고 도시들이 네. 멀리 퍼져 있으니까 네. 도시마다 뭐 초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비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심판들이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를 이제 초미세먼지 양이랑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볼 때 2008년부터 15년까지 1년에 경기가 한 100개가 넘는데 네. 십몇 년 동안 조사를 해서 결국 알아낸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12시간 기준으로 한 10mg 정도만 증가해도 심판이 스트라이크나 볼 판정에 오류를 낼 확률이 한 2.6%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미국 중에서도 특히 로스앤젤레스나 필라델피아 두 도시가 공기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LA로 가서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심판을 맡으면 오류가 한 1.3% 정도 증가하고 필라델피아에 가도 한 1% 정도 오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심판의 판정이 네. 이 미세먼지나 공기 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네. 야, 신기합니다. 이건 일단 통계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소비자가 네. 공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어떤 선호하는 음식도 달라집니까? 네. 공기가 나쁘면 사람들은 기분이 우선 나빠지기 때문에 네. 나쁜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돈을 쓰고 먹을 걸 살 때에는 기분을 좋게 하는 음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기분을 좋게 하는 음식은 대부분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사게 된다라는 게 현재 결론입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좀 단 음식들을 찾게 되고요. 네. 사탕이나 비스킷이나 초콜릿, 소프트 드링크, 콜라 같은 거,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사고 반대로 요구르트나 메밀국수, 우유 이런 건 덜 산다라고 하는 통계적 결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는 몸에 나쁜 음식을 사람들이 찾게 되더라.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농담 삼아서 뭐 먼지 많이 마신 날은 삼겹살 먹어서 그 기름으로 예. 이제 목에 때를 좀 씻어내야 된다 이런 예. 뭐 속설이죠. 속설이 있는데 이게 행동 경제학으로 이걸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속설인데요. 네. 영어로는 저희가 레이 디오리라 그래서 네. 사람이 근거 없이 그냥 믿고 있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레이 디오리는 다른 예를 들면 뭐 밤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비가 오면 파전을 먹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국룰이죠, 국룰. 아, 그렇죠. 근데 근거는 사실은 없는데요. 네. 이게 이런 이론들이 발전을 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이렇게 서로 달라지거든요. 이걸 잘 이용하면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근거는 없다라는 게 국룰입니다. 근데 또 먼지를 많이 마신 날 왠지 삼겹살을 먹으면 내 몸에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안이 되죠. 예, 근데 또 이걸 또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 요즘에 연구 중이신 그 주제라고 하던데요. 예. 공기 질에 따라서 사람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달라진다고요. 네. 이건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네. 모으고 보니 공기가 나쁜 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아낸 건데요. 공기가 나쁘면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이 좀 줄거든요. 자전거를 타거나 밖에 나가 놀거나 하지 않고 네. 대신 집 안에 있게 되는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한국에서 패널이 한 200명 정도 되고 1년 동안 어떤 앱을 많이 쓰시는지 이렇게 막 쫓아다녔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코로나 전 시간이라서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앱 사용 시간은 줄어든다. 즉 감소하거나 줄어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하. 근데 일단 사람들 입장에서 미세먼지 심하니까 집 안에 있으려고 하고 네. 근데 기업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나가서 돈을 쓰길 또 바랄 테고 그쵸. 이럴 때 소비자들한테 좀 어떻게 유도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진짜 지난번에 한번 실험해 본 거에 따르면 네. 여러 행동 경제학 메시지를 보내봤더니 공기가 나쁠 때랑 미세먼지가 높을 때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날씨가 맑은 날에는 행동 경제학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아, 맑은 날에는? 예. 공기가 좋고 이럴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이 갑자기 생긴 셈이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봤자 사람들이 더 누르지를 않아요. 어떤 뭐 정리금을 좀 주고 예. 2,000원이 생긴 셈입니다. 라고 말을 걸어도 예. 신기하다라고 누르질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날씨가 좋고 공기가 좋을 때는 합리적이고 바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 예, 내일을 한다. 그런데 예. 반대로 공기가 나쁘고 사람들이 시간이 많고 그러면 이게 뭐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에선지 많이 눌러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의 어떤 마케팅용 문자 메시지에 반응하는 게 날씨마다 다르다라는 네. 거예요. 야,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로 보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소유 효과도 있고 공감 격차 메시지도 있고 네. 이것도 좀 어떤 사람의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는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한 5가지 다른 방식으로 행동경제학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예. 노력을 강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거나 또는 심리적 회계라는 걸 강조해서 2,000원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호기심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방법으로 보내봤는데 이 중에서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효과가 좋지만 미세먼지가 적고 공기가 맑은 날에는 특히 어떤 메시지는 효과가 적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네.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날 오히려 뭔가 마케팅적인 요소를 딱 찔렀을 때 반응을 얻어내기 더 쉬울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걸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좀 활용할 수 그렇죠. 있는 방법도 좀 팁을 주세요. 네. 공기가 나빠지는 날에는 우선 한국 사람들은 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도 좋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집 안에 오래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많은가 봐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집 안에 있으면서 대부분 앱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유일하게 많이 쓰는 앱은 캐시 앱입니다. 돈 버는 앱들. 아, 뭐 한 번씩 페이지 넘겼을 때 뭐 1원, 뭐 몇 원, 10원 이렇게 그렇죠. 적립되는 거예요? 예, 그 적립되는 앱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공기가 나쁜 날에 마케팅을 하면 효과가 좋다라는 게 하나의 결론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메시지를 다르게 보내도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나쁜 날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모션을 자영업자분들이 시도하시는 게 공기 좋은 날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게 결론입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심한 날 그럼 문자 메시지가 갑자기 또 많이 쏟아진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행동 경제학 또 배운 만큼 또 써먹어 봐야죠.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돈줄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장애인